그래서 제가 그아 이게 왜 여기 있죠? 이거는 왜 여기 있죠? 이거 아 이건 또한번또 그런 건가요? 아 can you find the different person? I what the fuck is this one?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는 이제 별걸 다 버그 걸리네요. 지금 여러분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뭐죠? 인터페이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 내가 이거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이제 양준희 선수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아이 엉뚱한데 갑자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아네 이제 경기 집중하도록 하죠. 지금 11시에 위치한 파란색 프로토스 허리케인 남기용 선수입니다. 네, 이번에 4강을 앞두고 있죠. 조지원 선수와 강민수 선수입니다. 네, 강민수 선수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이 매치업이 껄끄러운 게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이제 팀킬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 이유는 프로토스전이죠. 이게 보통 큰 경기를 앞두면은 예,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도 예선 할 때도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레더 경기도 보통 바코드로 하는 이유가 이제 자기만의 그 스타일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게 보통의 선수들의 마인드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회를 앞두고 이렇게 또 이렇게 보여준다는 게 되게 무슨 소리죠, 이 소리? 아, 지금 제가 지금 화면에 이상한 버그 걸려서 이게 떠 있는 게 내가 너무 한심해서 지금 헛웃음이 납니다. 어이가 없어서. 아이, 지금 강민 선수 센스 있게. 부화장 숨겨지셨죠? 지금 시야에 안 보여요? 네, 정말 센스 있게. 딱 프로브 나가는 그 타이밍을 오버로드로 봤기 때문에 지나가고 지어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여왕 하나와 드론. 황금벌기 바로 가져가는 거 지금 몰라요 아직. 아직 근데 모르죠. 아마 알 거예요. 지금 부화장이 여왕이 안 찍힌 거를 이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게 여왕이 찍히면은 조금 더 꿀렁꿀렁거립니다. 네네. 꿀렁꿀렁. 본진에선 지금 안 꿀렁거리거든요. 본진에서 안 꿀렁거리 아 꿀렁거립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에 꿀렁거리는데 조금 덜 꿀렁꿀렁거리죠. 그렇죠. 아, 정확한 네. 지적입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게 양준희 선수랑 그 다른 선수들한테 그 스타크래프트 2를 배울 때 이게 뭔 소리 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다 꿀렁거리는데 뭐가 차이 난다고 이랬는데 유심하게 보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그가 되게 꿀렁거리는 게 많죠. 네, 다 꿀렁거립니다. 이게 업그레이드가 시작되면은 이게 산란목 같은 경우는 쉬운데 뭐 산란봇이 확실히 티가 많이 나죠. 진화장이나 뭐 부화장이 조금 헷갈리고 부화장은 진화장, 특히 좀 부화장. 헷갈려요. 이거 조금 더 꿀렁꿀렁거리면은 쉽겠는데 이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프로토스는 좀 손해죠. 왜냐면은 우주 관문에서 뭐가 찍히는지 다 보이니까. 그렇죠. 이게 네. 유일한 거죠. 유일하게 모든 걸알수 있습니다. 우주 관문에서 뭐가 꿀렁꿀렁. 찍히는지. 근데 그렇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대충 보자. 밸런스가 맞는 게 이게 아프죠? 크죠? 이거 큽니다. 크죠? 이거 잡히는 거. 아파요? 어? 아 이거 잡히나요? 아 아프기도 잡혔죠. 아. 아 이거 큽니다. 이거 오버로드 막혔죠? 근데 미리 알고 하나 더 찍어줘가지고 괜찮지만 지금 찍아 역시 막혔죠. 있어요. 아 이거 큽니다. 이거 큰 괜히 기분 상하거든요. 예, 저도 저거 할때 이렇게 딱 뭔가 돈이 남는데 이제 대공조가 잡혀버리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채팅 버튼이 자꾸 날 보라고 유혹한다. 지금 대공주 잡고 지금 추적자는 정찰 못 오게끔 본진에서 예, 지금 대공주 좀 막고 있죠? 지금 소리가 나는데 지금 화면 좀 보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 어드민한테 인터페이스 괜찮은 버전 하나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다 지금 맞는 스폰서도 많이 물리지 않는 이거 없던 거 아닌가요? 이거 있던 건데 지금 이게 꼬였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지금 윤영서 선수한테 재원이 형이랑 뭐 하세요? 이러고 긴말이 왔어요. 너도 할래? 아, 라고 윤영서 경기를 제가 중계하고 싶은데요, 윤영서. 라고 보냈습니다. 죽기 아무튼간에 지금 게임 얘기로 들어가서 네, 게임 얘기로 지금 들어가서 버그가 본진을 확인을 못해서 지금 거기서 계속 지금 대군주 넣어보고 있죠. 지금 들어가고 있죠. 지금 체력이 없는 대군주로 아, 드디어 들어갔는데 봤어요. 봤죠, 암흑 선수. 살짝 늦게 본 감이 있는데 이미 지금 다 예측은 하고 있어서 포착 척도가 다 꼼꼼히 박혀 있는 모습이고. 네, 보통 강민수 선수 같이 이렇게 이런 운영형 적은 못 보면은 그냥 포자 박습니다. 그렇죠. 지금 뭔가 수상하거든요. 자꾸 추적자가 대군주를 못 들어오게 하는 모습이
많이 당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황금 멀티를 먹었기 때문에 자원은 뭐 많거든요. 네, 괜찮죠. 지금 네. 뭐 자원 상황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 400 정도, 1분에 한 4,500 정도를 저그가 더 많이 먹어가는 모습이고요. 네, 황금 멀티가 굉장히 지금 포다 초코. 아 이거 의미 없죠, 남기훈 선수. 때리고 있는데 이거는 그거? 너무 그 감시군주의 타이밍을 전혀 못 읽은 움직임이었죠. 이거 괜히 다크만 잃었습니다. 아이고. 뭐죠? 아 이거 해설 안 하고 채팅 하고 있네요 이거. 아 윤영수 선수를 섭외하려다가. 아 섭외 안 해도 됩니다. 두 명이서 하면 됩니다. 삑사리가 해설 말고. 아 경기요? 네. 윤영수 선수 나오면 제가 안 되죠. 윤영수 선수 놀아도 이 전 GSL 우승자를 잡은 선수이기 때문에 오버워치 하다가 잡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윤영수 선수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는데 또 안 한다고. 아 윤용 선수 굉장히 거짓당했습니다. 단칼에 굉장히 좋은 선수, 좋은 사람이죠. 좋은 동생입니다. 그 멀리서 대구까지 결혼식 참석도 해줬죠. 아 맞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윤영서가 올 줄은 몰랐다. 이게 멀리서 뭐 얌준식이나 그런 사람들 안 왔으면은 욕할 텐데 윤영서 선수는 안 와도 이해를 했을 텐데도 왔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추적자가 본진에 들어가다가 깼어요. 이러면서 본진 흔들어주면서 지금 황금 멀티 쪽 지금 경력 가고 있죠? 아 이게 다크 드랍이 너무 쉽게 막혔기 때문에 주도권이 강민수 선수에게도 너무 쉽게 넘어갔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게 이제 남기웅 선수가 이게 사도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저글링을 막지 못하거든요. 아 이거 못 막겠는데요? 네 이거는 못 막을 것 같아요. 아니 저희가 계속 말했다시피 다크 드랍이 굉장히 좋은 빌드거든요. 근데 남기웅 선수가 하는 다크 드랍이 오늘 운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그러게요. 너무 쉽게 막힙니다. 너무 쉽게. 예. 너무 쉽게 다 막힌. 저런 식으로 막히면은 다크 드랍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맵이 돌굴리기가 그래서 이 멀티 날아가면은 거의 못 이긴다고 봐야죠. 왜냐면은 저희도 옛날에 게이머 시절할 때 꿀머리 있는 멀티에서 저거를 이기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거기다가 다크 같은 노림수도 했는데 암흑 기사 같은 노림수도 했지만 실패하고 그 실패한 게 너무 컸죠. 세 번째 멀티까지 날아갔죠. 하지만 남기웅 선수의 분열기 판단. 과연 분열기로 아 근데 너무 어려워 보여요. 네 저희가 그 하필 김도훈 선수와 그 박영호 선수와의 경기를 실시간 라이브로 같이 채팅하면서 봤거든요. 이게 저그 상대로는 제가 분열기 보자마자 말했는데 저그 상대로는 분열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글링이 프로토스 병력에 붙기 때문에 프로토스의 병력이 죽을 가능성도 높고요. 근데 아까 좀 꿀멀티 좀 죽기는 아 이거 또 아 이거 왜 일단 남기웅 선수가 분열기를 준비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올인성이 짙은 공격을 가네요. 얼마나 불리한지 자신도 알고 있다는 모습이죠. 그렇죠. 지금 피해를 안 주면 못 이긴다. 역장? 아 이거 역장을 쳐도 이거 역장을 쳐도 강민 선수의 병력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인구수가 80 차이 나거든요. 너무 많아요. 아 지금 분열기를 찍어주는데 이런 식으로 병력을 잃어주면은 그 있던 희망도 조금씩 날아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더군다나 여기 돌도 깨져있기 때문에 저그가 먼저 세 번째 멀티로 갈 수 있는 모습이죠. 아 추적자 위주의 병력 저글링이 너무 안 좋고요. 여기서 분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 그렇지만 저글링은 이미 다 추적자에 붙어있죠. 네, 아. 저그의 병력이 뭔가 많이 죽었는데 죽은 것 같지가 않아요. 아 이거 인구수가 아직도 70 차이 나고요. 아 남기웅 선수 이신영 선수랑 할 때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쳤지만 강민수 선수는 다크 드랍을 아 역시 패기의 강민수. 네. 이거 조지현 봐라 이거거든요. 네, 시간 안 주겠다. 내가 막았기 때문에 유리하기 때문에 바로 끝내겠다. 네, 아 이거 너무 압도적으로 네 너무 압도적이네요. 이게 맵이 일단 안 좋았어요. 이게 승자 초이스인데 왜 이 맵을 골랐는지 모르겠거든요. 보통 꿀머리 있는 맵은 저거 상대로는 테란이든 저거든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기웅 선수가 이 맵을 골랐다고 한 건 뭔가 노림수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좋은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꿀머리 저거 상대로 무난하게 밀리는 그런 경기가 되어가고 있죠. 아 GG. 아무래도 북미 서브기 때문에 이게 아이디가 이상하게 된 것 같은데. 아 그 아이디가 아니고. 네. 아 그 선수가 만나보군요. 아 제가 아는 선수. 네. 7시래. 1시에 위치한 파란색 테란 유서멀.
유럽에 살고 있고요. 11시 방향 1승이죠 지금. 팀킬로 1승을 차지하고. 네. 강민수 선수. 아 드디어 인터페이스 바꿨습니다. 아 드디어. 하 진짜 이거 너무 기분이 좋네요. 이제 뭐 다른 이제 더 이상의 카톡 메시지나 전화로 죄송합니다 오늘 못할 것 같네요 이 목소리만 안 듣는다면 더 이상의 꼬이는 건 없는 것 같네요. 완벽한. 네. 예, 그 기분을 아셔야 됩니다. 대 시작 바로 몇 분 전 아니면 대 시작했는데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 기분은 저밖에 모를 겁니다. 왜냐면 제가 선수 섭외하는 스텝이기 때문에. 보통 캐스파 쪽 선수 섭외할 때는 그 캐스파 협회 쪽 그 유동구님 통해서 하기 때문에 유동구님 때문에 그 대회 초청하는데 많이 수월하죠. 그렇지만 이게 협회에서 모든 선수들을 일일이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연락 와서 못하겠다 협회 쪽이 한다고 미리 연락을 해서 저한테 명단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저희가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뭐 사정이 있겠죠. 사정이 있는데 이게 뭐 하루 전이면은 괜찮은데 갑자기 1시간 전 아니면 3시간 전에 이래버리면은 제 입장에서는 선수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게 특히 비시즌이고 이게 지네어 팀이랑 KT는 프로리그가 있기 때문에 못 나오거든요. 이게 못 나오고 게임 안 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면 있는 전략이라도 아껴서 숨겨서 아니 프로리그를 이겨야 되거든요. 강민수 선수가 뭐가 되죠? 강민수 선수는 개인 리그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날렸죠. 개인과 네, 이제 개인. 네. 그렇죠. 개인 리그는 뭐 자기가 노출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맞습니다. 일단 사신이 무난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서멀 선수도 이신영 선수와 같이 그냥 빠른 투 병영. 그리고 우주공항 이후에 빠른 우르선 견제를 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강민 선수는 여왕을 더 찍어주면서 오버로드 대군주 속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드가 좀 무난한 것 같아요. 저 그 입장에서는 보고 네. 맞춰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저거라도 아껴서 조금 해처리를 빨리 짓고 아니면 드론을 더 찍으면은 뭐 조금 더 낫겠지만은 괜히 보는 게 중요하기 네. 때문에 저거 입장에서 저거는 항상 맞춰가야 되죠. 그래서 저거를 초반에 배우면은 저거로 게임이기가 되게 힘듭니다. 왜냐면 저거는 항상 리액션의 종류이거든요. 보면서 맞춰가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완전히 그냥 투 베이스 원 베이스 올인밖에 할 게 없는데 그거는 조금만 하면은 눈치가 채이고 쉽게 막히거든요. 운영을 섞어주지 않으면. 채팅창에서 18세기 힘이라고 물어보셨는데 켜셨나요? 네 켰습니다. 한번 보시죠. 다 켰습니다. 어떻게 켜죠? 제가 마린을 죽일 수도 없고 지금. 그거는 이제 봐야죠. 일단 예 대군주 죽는 걸로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예 대군주로 이제 지금 안 들어가고 있죠? 지금 마린 때문에 안 들어가고 있나요? 그렇죠. 백혈을 스킨 넣어주는 모습 확인하러 들어가고 있고 지금 사신이 지금 사신이 본진 쪽에서 이걸 찍어봤나요? 봤나? 네, 사실은 아직 살아있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딱히 볼 건 없죠 지금 이런 저거 상황은. 근데 강민 선수는 아직 확인하지 이제 확인하러 들어가나요? 네 이제는 알죠. 이제 우주공항에 반응로가 있으면 네 반응로 달려있는 것만 봐도 알 네. 거예요. 우리 알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오버로드는 조금 빨리 움직여서 세 번째 멀티나 세 번째 사령부를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강민 선수가 좀 놓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진 않는데 만약에 이 오브로드가 빠르게 다른 태클을 확인할 수 있으면은 조금 더 강민 선수가 배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다른 선수들과는 다르게 이 우르선에서 힘을 주고 세 번째 네 번째 우르선은 좀 느리죠. 공항 연구소는 공항 연구소를 먼저 지었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전체적 억제가 완료된 것 같고. 자 오버로드를 하나 안 끊어주고 그냥 본진으로 가러 가는 모습.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본진으로 가는 것보다 오버로드 저거 하나 끊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강민 선수 정도의 레벨의 선수가 지금 뻔히 봤는데 절대 안 죽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저글링 하나밖에 못 죽였는데 만약에 저 오버로드라도 하나 죽였으면은 지금 오버로드 막혔거든요 대군주. 그래서 보통 이렇게 굉장히 하이 레벨 선수의 경기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우르선이 대놓고 가면은
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냥 시야를 끊는 게 훨씬 낫죠. 이렇게 점막 끊어주고. 예, 점막 끊으면서 이제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압박하면서. 네, 이게 낫죠. 네. 그리고 유서말 선수는 이신영 선수와는 다르게 그냥 업그레이드를 빨리 찍어주면서 세 번째 사람으로 가져가고 탱크는 없습니다. 그리고 후반을 도보하는 모습이고요. 완전히 후반형 테란의 경기를 하고 있네요. 감옥통에 잘 네. 제거해주고 있어요. 네, 이런 플레이 괜찮네요. 정말 마이크로도 괜찮고. 오, 네. 해병 세기 네, 잃었거든요. 네, 세기 잃고 점막 잘 끊어주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우려선과 다수의 해병이 뭉치는 모습이고요. 네 개의 우려선으로 한번 공격을 하려는 모습. 이렇게 네 개의 우려선 하면 또 변현우 선수 있지 않습니까? 맹독충을 점사해서 죽이는 이게 아 그 경기 저도 되게 감명 깊게 봤죠. 네, 그 정도 컨트롤로는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심지어 연습실에서도 이게 방송 경기에서 또 하는 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연습도 아니고 엄청 긴장될 텐데 지금 네 개의 우려선으로 한번 압박을 가려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드론 좀 잡아줄 수 있나요? 좀 밑으로 파고들어서 드론을 잡... 오! 일단 여왕 하나 잡아줬고요. 오 괜찮습니다. 이거 지금 정민 선수 오 괜찮은데요 지금? 맹독충이 없어서 꽤 아플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 오 지금 굉장히 큰 이득 받습니다 이때까지. 네 지금 바퀴가 이제 죽고 있는데 오 이거 여왕 하나 더 끊겼고요. 이제 뭐 이 정도 드론도 6마리 잡혔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 하지만 지금 유선말 선수가 저거를 컨트롤하면서 SCV를 꾸준히 안 찍어줬기 때문에 지금 SCV가 세 번째 사령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47개까지 밖에 없네요. 그렇죠. 저게 압박이 되면서 네. 세 번째 멀티가 내려앉아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가고 있어요. 이게 컨트롤을 아무래도 집중하면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빈틈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매크로 지금 감민수 굉장히 좋아요. 지금 미리 알고 있어요. 아 감민수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부분은 좀 놓쳤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드론이 지금 한 두 마리밖에 안 잡혔고요. 지금 여기는 막혔고 피해는 뭐 해병선은 돌아가는 모습 괜찮네요. 이 정도면 두 선수가 괜찮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유서말 선수는 업그레이드 하나 놓쳤죠. 방어력 업그레이드를 놓쳤고 이제야 눌러주는 지금 벙커를 지어주는 모습을 보는 걸 봐서는 그 강민 선수가 괴멸충과 바퀴를 많이 뽑아줘서 이게 공격을 한번 올 수 있기 때문에 탱크가 없는 바이오닉 병력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막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네, 바이오닉으로는 막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이게 저그 입장에서는 조금 매번 샤우트크래프트에서 운이 없는 게 항상 이 프로스트에서 가로가 걸립니다. 그렇죠. 지금 우려선도 강제로 공격해주고 있고 강민 선수 굉장히 좋아요. 이거 막을 일단은 막았고요. 여기 해방선 강민 선수 반응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이게 반응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강민 선수가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게 그렇죠. 이게 계속 공격을 가려고 했는데 자꾸 공격이 오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많이 끌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탱크가 한 마리 나왔고요. 병력이 쌓였습니다. 갈팡질팡하고 이 정도 막을 수 있죠. 유선말 선수 이거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담즙 대박만 안 터지면 그렇죠. 갑자기 우려선에 태우는 실수 나왔고요. 우려선 태우는 실수 나왔고요. 이거 자극제만 쓰고 뭐 기존도 보통 이 한 번 더 써야 되거든요. 이거 자극제 계속 쓰면서 지금 좋은 진영 뺏겼고요. 이거 병력 수 자체는 괜찮았는데 짜잘한 그 실수가 나옴으로써 이거 진영을 뺏겨서 막아도 막은 게 아니죠. 지금 건설로 이거 너무 많이 잡혔어요. 벙커가 있었는데 벙커 안에 병력이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렇죠. 지금 이거 충분히 막을 수 있었거든요. 강민 선수의 앞마당에서 그 컨트롤을 해주느라고 신경을 못 써준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제가 전 경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퀴랑 괴멸충은 항상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으면은 후반에 더 경기를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데 막기만 막았으면 유스만 선수가 괜찮았거든요. 2기업도 이미 거의 완성이 됐었기 때문에. 근데 다른 그렇죠. 컨트롤 하다가 자리 내주면서 이렇게까지 올라올 필요는 없었는데 네. 아쉽네요. 이게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병력과 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민 선수가 잘 파고들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강민 선수의 병력이 바퀴 위주이기 때문에 몰라요. 네. 일단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유선말 선수가 지금부터 매크로를 그렇죠. 잘하고 지금 의료선 견제를 잘하면은 광민 선수는 지금 뽑을 게 바퀴랑 개멸총밖에 없어요. 지금 바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일단 우리 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합니다. 지금 지금 스파이어가 없거든요. 어, 지금 본진에 뭐 떨어졌죠? 테란 본진? 네. 아, 근데 바로 SCB를 다 살려주는 모습이고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강민 선수 그거 놓쳤지만 우리 손이 거의 빈사 상태. 우리 손. 아, 이거는 들어야죠. 에, 이렇게 잡히고. 아. 지금 정면. 예. 네. 이러면서 인구도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유서말 선수는 병력을 저렇게 잃으면 안 됐었거든요. 최대한 원 우리 손을 시야에 보여주면서 시간을 끌고. 그렇죠. 업그레이드에 신경 써주면서 이제 지금 후반을 봐야 되는데 지금 테란 업그레이드 못 눌러주고 있어요. 아, 2업에서 멈췄는데 2업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바퀴 개멸총 상대로 탱크가 쉬면 안 되거든요. 아, 지금 탱크를 전혀 찍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잡힌 건설 로봇이 너무 커요. 아, 이런 식으로 이게 이 병력이 아, 여기 그 감시탁 쪽에서 자리 잡으면서 아까 죽은 원우를 손 병력이 여기서 네 번째 경기 아, 네 번째 멀티를 견제함과 동시에 탱크를 쌓아주고 있었다면 충분했는데 지금 이 많은 병력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막죠? 이거는 이거 못 막는데요. 이거 아 이거 의료손이 하나도 없죠. 아 저 많은 병력이 저런 식으로 나가 있었으면 안 됐는데요. 이거는 어렵네요. 아, 지금 이 네 번째 멀티를 깨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게 이 병력은 충분히 막힙니다. 이거 후속 바퀴로 막히는데. 문제는 테란이 이 병력을 막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아 너무 아파요. 어 강민 선수 지금 여기서 싸울 필요 없고요. 이거... 아 이런 식으로 어, 계속 병력 어 자꾸 이렇게 흘리죠. 랠리를 바꿔야 됩니다. 야 이런 식으로 랠리를 바꿨어야죠. 야 유서말 선수는 탱크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 바퀴 개멸총 막기가 되게 힘들고요. 아 이거 과연 이게 확실히 좀 세긴 세네요. 네, 아무래도 2업이기 때문에 은근히 많이 잡혔고 지금 강희 선수 이거 여기에 피해 많이 보면 야, 이게 이거 아, 막힐 수밖에 없죠. 계속 이게 바퀴가 찍히니까 우리 손이 많아서 바퀴가 이제 못 찍혀요. 돈이 없어요. 아 이제 돈이 여기 없는데 이거는 아 드론으로 세 번째 멀티 살짝 아쉽네요. 네 이게 지금도 이렇게 아슬아슬한데 만약에 그렇죠. 유서말 선수가 조금의 그 매크로나 마이크로 부분에서 실수를 안 했더라면 뭔가 좀 막상 막하의 느낌까지 갔었어요. 네. 이 병력 본진에 있는 병력 다 정리하면 아 근데 좀 많은 그 건물이 많이 깨져서 또 네 그리고 이게 아까 그 저 병력으로 저거를 저그 본진을 깰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이 본대 병력이랑 싸우기에는 바퀴 병력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의료선이 많아서 아, 안 죽네요. 어 확실히 일이 개인 마크라고 있어. 아 이게 아 이거 세요. 와 이거 안 죽어요. 거의 아 아오 오 오 아오 아 이거 지지 지지 오 이게, 이거 이거 자원이 없어서 자원이 없었는데 이렇게 되네요. 아 어 이거 조금 아 이거 지지가 유성을 해서 친 게 아니에요. 그쵸? 아 강민 선수는 이게 지게도 아, 역시... 있었기 때문에 아, 저 병력이 다 죽으면은 이길 수가 없었다고 판단했나 보네요. 아니 확실히 인구수도 또 날아졌고 이제 의료선이 너무 많아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아... 세 번째와 네 번째 멀티를 이게 아까 강민 선수가 공격을 가면서 이게 유서말 선수가 병력을 돌렸지 않습니까? 그때 네 번째 멀티가 날아갔을 때 모든 랠리 포인트를 암마당으로 바꿔서 바퀴를 거기서 모아서 그냥 저것만 막기만 막으면 됐었거든요. 아 너무 예 잘렸어요. 너무 계속 잘렸어요. 네 예, 이제 좀 판단이 살짝 아쉬웠던 게 이제 본진이랑 앞마당에서만 생산하면서 좀 그리고 그 언덕 올라갔을 때 은근히 많이 잘렸어요. 제가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바퀴가 상당히 많이 잘렸습니다. 아유 강민수 선수 입장에서는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사소한 컨트롤이 양 선수 다 솔직히 사소한 실수들이 쌓였어가지고 강민 선수의 지지가 약간 의아하긴 했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가는 게 없었습니다. 야, 예 없었어요. 예 자원 캘 데가 없었고 바퀴를 너무 찍다 보니까 남는 자원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저는 저기서 맞고 드론이 남은 나머지 드론으로 앞마당에서 찍혔기 때문에 테란의 인구수가 이렇게 테란의 일꾼 수가 하나였기 때문에 충분히 후속 병력으로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자원이 거의 없었네요. 테란은 지게 로봇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병영까지 살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제 해병만 찍어도 안 된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이시는 진영은 파란색 테란 유서말 지금 강민수 선수를 이기고 네. 1승으로 좋은 스타트를 했습니다. 내시지요. 강태수 선수입니다. 폭격기 관차죠. 미국에 있죠. 강태수 선수. 이번에 그리맥인가요? 그리맥을 우승하고 네. 또 본드월로 온 태수. 아니 채팅창에 강민수 선수가 나타났어요. 지금 땀을 흘리고 있는 네, 강민수 선수. 네, 강민수 선수. 아쉽네요. 강민수 선수 되게 깔끔했는데 고피셜 강민수 뒤지칠만 했다. 네, 방금 제가 아까 인규형한테 카톡 왔다고 말한 게 이제 2분 뒤니까 이제 나왔겠네요. 네. 아니 뭐 조금 아 아닙니다. 네, 지금 양 선수 다 그냥 무난한 빌드오더죠. 보통 네. 테란데 저거는 그렇게 뭐 특히 특별한 빌드를 쓸 게 없어요. 이신영 선수처럼 사이클론 염차를 쓸 게 없으면은 쓰지 않으면은 그냥 똑같습니다. 뭐 맵도 무난한 맵 빌드가 많이 나오는 맵이고 이제 돌격이 한번 봐야죠. 아까 첫 경기에서 나왔던 네 강민수 선수가 렉 때문에 빡셌다고 하네요. 확실히 아, 북미 서버에서 유럽 서버랑 유럽 선수랑 하면은 한국 아니, 선수에게 렉은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알아셔야 될 게 유럽에 있는 선수들이랑 경기할 때 한국의 선수랑 유럽 선수랑 해서 미국 서버에서 게임을 하면 렉이 더 심해요. 그건 확실히 있어요. 근데 유럽 선수도 그냥 유럽 서버에서 하는 것보다는 렉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덜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네, 유럽 선수는 덜하고 한국 선수는 심해져. 그건 확실히 있어요. 북미에서밖에 할 수가 없죠. 그게 가장 공평해서.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모든 온라인 토너먼트의 단점이죠. 나중에 한 10년, 20년 뒤면은 혹시 모르죠. 모든 테크놀로지가 발전해가지고 그렇죠. 예. 네. 속도가 좀 더 빨라. 어디서 게임하든 핑이 없이. 예. 네, 그랬을 텐데. 이건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모든 지역의 선수들이랑 이제 하는 걸 목적으로 한 연승전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와, 컨트롤. 아, 지금 컨트롤이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 보세요. 방태수 선수 미리 돌멩이를 지금 때리는 모습. 그쵸.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이게 돌 안 깨면 그냥 게임 끝납니다. 아까 네, 보셨다시피 미리 이렇게 때려넣어야 되는 맵인데 빌드는 아까 강민수 선수 똑같아요. 7번 빌드는 이동속도 업그레이드 눌러주면서 여왕 한 개 더 추가해주는 네, 방태수 지금 선수. 똑같죠? 지금 유스말 선수도 네, 빠른 이유로선 아까랑 같은 빌드 지금 뭐 방태수 선수도 양준희 선수 해설 말대로 강민수 선수랑 같은 빌드도 가고 있죠. 방태수 선수는 지더라도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강민수 선수는 뭐 렉이 걸린 게 있지만 방태수 선수는 북미에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 북미에서 게임하고 있습니다. 지면 그냥 실력이죠. 그렇죠. 이거 보세요. 점막도 이제 뒤쪽 돌 쪽에 먼저 깔아주면서. 뒷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맵이. 네, 이게 원래 해야 되는 겁니다. 저거가 네.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불리한 점인데 이 맵을 플레이할 때. 근데 어쩔 수가 없죠.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거. 네. 저 자리에 이제 탱크가 내려앉는 순간 게임이 터지죠. 네, 터지기 때문에 미리 깨놔야 되는. 그리고 점막도 미리 펼쳐놓죠. 이렇게. 네, 그리고 세 번째 부하장을 세 번째 멀티에 지어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딱 맞게 두 개의 진화장을 지어줌으로써 업그레이드를 좀 앞서 나가겠다. 저글링 위주의 플레이를 할 것 같아요. 아까와는 다르게 박민수 선수와 다르게. 네. 박민수 선수도 보통 저번에 이신영 선수와 경기할 때는 저글링 맹독충 뮤탈리스크를 썼거든요. 렉이 안 걸리는. 아마 이제 게임을 시작할 때 아 렉이 좀 심하다. 이거는 뭔가 서브를 쳐야겠다. 특히나 그때 가로로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네. 보통 프로스트 가로는 테란이 무조건 좋거든요. 동일한 실력이면은. 그렇죠. 오늘 테란들이 운이 좋네요. 계속 가로가 걸리는 거 보니까. 또 근데 대각 걸리면 또 이제 테란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 오니까. 네. 역시 4인용 맵은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또 그걸 극복하는 게 또 선수들이 있으니까 또 재미 아니겠습니까? 아, 유서말 선수 여기서 약간 심리전 보이죠? 지금 빈 우려선으로 이게 심리전이었나요? 아니면은 왜 갔다가 돌아오나요? 이거 오버로드 요것만 보여줬나? 여기까지밖에 안 갔죠? 그거는 모르겠네요.
방태수 선수가 약간 사신을 잡아주고 저글링이 저로 간 걸 보아서는 이 오른손을 봤나 보네요. 이 오버로 대군주로. 네, 그 오는 순간 저글링이 14개인가 더 찍혀 있었고 지금 계속 찍고 있어요. 그리고 유서말 선수는 이신영 선수랑은 다르게 항상 두 개의 공항 연구소를 빨리 올려주면서 후반을 도모하는 모습. 그냥 정말 운영형이네요. 정말 이게 보통 한국 선수들보다 더 운영을 좋아하는 선수 같은데요. 맹독중둥지가 살짝 늦어요. 여왕 위주로 막을 수도 있다는. 네, 그리고 일단 네. 업이 빠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4, 5루선이 왔을 때 3, 5루선이네요 왔을 때 1, 2업이 될 확률도 좀 있네요. 보니까 5루선은 4개인데 왜 3개만 오지? 일단 마린이 숫자가 안 맞아서 네, 숫자가 안 맞았기 때문에 그냥 3마리만 보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첫 전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오버로드 하나 끊겼고 네, 전망을 끊어주는 모습 굉장히 좋고요. 이제 업그레이드가 다 돼가네요. 지금 싸우면은 유서말 선수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3, 2, 1 지금 방패업도 안 됐고요. 하지만 이제 방패업도 됐고 1, 2업도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또 적극적으로 쓸 수 있죠. 네. 오버로드 계속 끊기는 게 안 좋은데요. 방태 선수 지금 오버로드 막혀서 지금 5마리 더 찍었습니다. 이거 600원 크거든요. 6개, 7개? 이거 너무 많이... 그리고 지금 너무 저글링밖에 없어서 위험해 보여요, 되게. 막을 수는 있는데 퀸이 여왕이 많아서 막을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오버로드가 많이 잡히게 되면 오버로드 3마리만 끊겨도 300원이거든요. 부하자 그렇죠. 하나. 그렇죠. 이거 엄청 커요. 우리 챔버가 진화장이 두 개인데 업그레이드 안 찍혀요. 지금 압박을 받아서인지 모르겠는데 맹독충을 많이 찍어줘서 지금 가스가 전혀 안 남죠. 지금 그리고 와 이거 말이 유타마르 선수는 2업 찍혔는데 박태 선수 못 찍어요. 아직 와, 가스가 너무 부족해요. 자신의 컨트롤이 자신 있다는 유타마르 선수의 움직임. 지금 잘하는데요, 굉장히. 굉장히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스럽게 한국인보다 네. 더 운영력으로 경기를 펼치고 있어요. 저거한테 압박을 잘해주고 있어요. 이제 박태 선수 이제 특유의 박태 선수 이걸로 돈 많이 벌었죠. 있을 때 맨날 봤거든요. 이걸로 돈 엄청 벌었죠. 저글링 돌리기로. 지금 세 번째 멀티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무방비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취소했고요. 세 번째 멀티 저글링. 일단은 에시. 이거 한 들어갈 수 있나요? 건설 로봇이 생각보다 적어요. 이거 이득 볼 수 있나요? 근데 유튜브 선수 자리를 잘 잡았네. 이거 참 센스 있는 움직임이네요. 또 그때 공항 연구소까지 지금 이거 놓쳤나요? 방태 선수 이거 놓친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본진 떨어지면 난리 납니다. 방태 선수 이거 놓쳤어요. 오버로드 두 마리 있어 한 마리 봤는데 놓쳤어요. 근데 맹독충이 많기 때문에 속도 업그레이드 된 맹독충이 많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데 그렇게 큰 피해는 안 보겠네요. 근데 일단 동지탑이 취소되고요. 드론도 두 마리. 동지탑 점프 안 해주고 있어요? 취소되고요. 이 산란목 깨면 좋죠. 산란목 깨면 유서말 선수 이거 산란목 깨고 태울 수 있나요? 아니면은 역시 맹독충. 센스 있게. 맹독충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건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모르겠네요. 누가 이득이죠? 제가 보기엔 이거는 해병이 차라리 의료선 하나에서만 떨어뜨렸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 개에서 다 떨어뜨렸거든요. 다 떨어뜨렸어요. 하나씩만. 예. 이런 식으로 또 하나 잡히면은 유서말 선수. 유서말 선수 전체적인 경기력은 좋은데 이게 사소한 실수가 조금씩 아쉽네요. 네, 지금 세 번째 멀티 지금 들어가지고 지금 대군주가 뿌리고 있거든요. 하늘에서 못 내려오게 지금 저것도 되게 걸리적거리고. 이거 지금 방태수 선수 반응 느리죠. 반응 느립니다. 들어 금방 잡혀요. 벌써 다섯 마리 잡혔고요. 조금 유서말 선수 바로 모드를 풀어주는 모습. 그렇죠. 이거 빼. 그리고 압박. 와 유서말 선수 잘하는데요. 네, 괜찮네요. 점막이 펴지질 않아요. 점막 잘 제거해주면서 지금 위아래로 잘 흔들어주고 있어요. 이거 나머 마리 네 마리 뭐죠? 이 불쌍한데요. 지금 그러면서 방태 선수도 저글링 돌리기에 너무 심취해 있어요. 지금 저걸로 몇천만 원 벌었거든요. 의료선을 막아야 되는데 지금 저글링 또 돌아가고 있거든요. 저걸로 몇천만 원 벌었기 때문에 이거 이제 막히죠. 이제 막히고 예, 지금 본진더랍 떨어지는 거는 이렇게 막아주면서 해방선 어디 갔죠? 아까 해방선은 한 기밖에 없네요. 지금 잡혔나 봐. 잡혔네요. 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경기가 교전이 여러 군데서 일어나다 보니까 해방선까지는 잡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이거 모든 의료선이 이 두 병력을 따라갈 필요는 없거든요. 아, 잘 나눠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거 이러다가 이제 뮤탈리스크 나 아홉 개 나오는데 이러다가 저 다 이러면은 의료선 다섯 마리 잃는 거 엄청 크거든요. 그러게요. 의료선 빈 의료선은 좀 빼줬으면 좋겠는데. 양쪽 호텔 좋고 이거 의료선만 많지 떨어지는 병력은 얼마 없어요. 아, 지금 인구수 점점 벌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더 병력 흘리면은 의료선 잘못되고 있고 이렇게 사소한 게 아까운데요. 아쉬운데요. 그러게요. 지금 이 의료선 3기만 좀 빼서 살려줬더라면. 그리고 저기 방태수 선수가 저글링을 되게 꾸준히 돌려줬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멀티가 돌아가주는 모습이고요. 네. 의료선 그러니까 저글링 돌리기에. 그리고 이제 모든 전진해 있었던 의료선과 해병의 병력이. 지뢰! 이건 좀 신경을 써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네, 드디어 이제 점막을 펼칠 수 있는 방태수 선수. 그래도 방태수 선수 점막 계속 지어줬는데 여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찍어놓은 여왕이 많아서 점막이 그냥 계속 퍼지네요. 아, 이렇게 되면은 방태수 선수의 주도권인데요. 방태수 선수가 주도권을 가지게 되면은 저글링이 쉬질 않습니다. 계속 돌립니다. 계속. 그리고 특히나 이제 뮤탈리스크까지 넘어가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의료선 견제도 쉽게 못하고요. 네. 아, 방태수 선수 경기도 항상 재밌어요. 경기가 개판이에요. 괜찮네요, 이거. 항상 웃기는 건데 인구수도 40 앞서고 있고요. 너무 재밌네요. 지금 또 뮤탈리스크만 돌려주는 모습이고요. 뮤탈리스크가 벌써 17기가 되었습니다. 꾸역꾸역 아직 잘 모아주고 있고. 지금 양쪽 공격을 시도하는 유서말 선수인데 한쪽은 이미 실패를 했고요. 네. 이쪽 병력도 점막을 깨는 데는 성공하겠지만은 빨리 안 도망가면 쉽게 잡힙니다. 아, 이거 안 도망가죠? 우리선 이제 뮤탈리스크까지 왔고요. 맹독증이 살짝 늦어서. 이런 식으로 병력 계속 손해보면은 유서말 선수가 지금 공격할 타이밍이 전혀 없거든요. 아, 지금 세 번째 돌아오는 지역에 지뢰를 설치해줬는데 꼼꼼하게 또 감시구역까지 이거 완전 군심에서 볼 수 있었던 저글링 맹독충 뮤탈리스크 플레이를 공허에서도 펼치는 방태수 선수. 아, 우리선 이렇게 하나씩 잘리는 거 크거든요. 이게 보통 불리한 상황에서 뮤링링을 이길 수 있는 바이오닉 테란의 방법은 3-4법 때까지 최대한 병력을 아끼면서 좀 길게 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유설마 선수가 견제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3-4업이 되더라도 병력 차이가 거의 인구수가 50이 납니다. 이 정도면은 이기기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방태수 선수는 그리고 시간 안 줍니다. 네. 방태수 선수는 레어 단계에서 분명히 맹독충을 다소 만들어서 한번 공격할 거거든요. 이거 근데 뮤탈리스크 네. 조심해야 돼요. 지금 해방선 많거든요. 깜빡하면 죽어요. 해방선 다섯 마리. 네. 하지만 계속 찍고 있어요. 해방선 7개까지 찍고 있어요. 지금 방태수 선수의 저걸린 맹독충에 비해서 지금 유서말 선수의 마린 너무 적습니다. 네, 이거 그냥 한 번에 밀어버릴 수 있어요. 해방선이 지금 탈리스크를 다 잡더라도 쓸데없이 먹었고요. 이거 보십시오. 빼야죠? 이거 보십시오. 빼야죠? 이거는 한 번에 밀리네요. 해방 핸섬 요새? 핸섬 요새 만들어지기 전까지 버텨야 되는데 쉽지 않죠. 아, 이거 마린을 너무 꾸준히 잃어줬기 때문에 병력이 너무 없네요. 메인 병력이 하나도 없어요. 지지. 맵은 아포테오시스 레더. 방태수 선수가 승자이기 때문에 방태수 선수가 선택했고요. 네. 대기실에서 두 선수가 얘기를 나눴는데 장민철 선수가 이런 맵 밑밥을 깔았죠. 이런 맵을 하기 있냐고. 이 맵에서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근데 장민철 선수도 스타일리시하잖아요. 그렇죠. 투베이스 올인의 장인 아닙니까? 잔할 때부터. 그래서 네. 뭐 맵이 멀어서 쓸기는 힘들겠지만은. 방태수 선수 빌드. 아, 방태수 선수도 더러운 짓 하네요. 그래요. 일단 예, 11시에 위치한 파란색 저그 방태수 선수이고요. 네. 4시 방향. 장민철 선수입니다. 일단 장민철 선수 파일런 서치하고요. 수정탑 서치 그리고 관문을 지어주는 모습. 방태수 선수는 잘하면은 세 번째 부화정을 여기다 지을 수도 있겠네요. 방태수 선수가 부화정 러쉬로 한국에서 많이 재미를 봤거든요. 근데 자원이 될까요?
글쎄요, 뭐 산란못을 안 지우면은 가능할 수도 안 있겠죠. 짓네? 안 짓는군요. 아직 뭔가 이제 기회를 엿보는 것 같아요. 예. 네.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한다. 근데 이거 굳이 올라갈 필요가 있네요. 예, 올라갈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여기서 견제하면 되죠. 네, 그냥 여기서 견제하면 되는데 이미 다 봤기 때문에 올라가서 볼게 없죠. 계속 견제해야 정면이고. 됩니다. 아, 보지. 이게 어쩔, 이게 조금 압박받죠. 여기서 해철이 지어지면은 거의 게임 망하거든요. 근데 이게 될까요? 보통 그 장민철 선수는 관문 더블을 준비해 왔는데 드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넥서스를 제때 올리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그냥 돈이 남아서 그냥 바로 제련소와 인공 제어소를 지어주는 모습이었고요. 어차피 방해받아서 넥스 지울 미네랄이 안 된다. 네, 이 정도면 되게 기분 나쁘죠. 이 그렇죠. 정도면은 다 빌드도 꼬였고 이게 질러 뽑는 것도 다 봤기 때문에. 지금 러시 들어가고 있어요? 광자포? 지금 3개 지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저글링이 찍혔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방태수 선수가 제련소를 못 보고 만약에 세 번째 부화장을 지었으면은 아, 이거는 통했을 것안 같지만, 되죠. 안 예, 이거는 약간 지어지죠. 즉흥적인 느낌이 강했죠, 이게. 네. 아, 지금. 아. 아, 이거 너무 손해입니다. 이거 너무 불리한데요, 이렇게 되면. 너무 쉽게 막히는 느낌인데요. 이게 너무 불리하네요. 아, 이 정도면은 일단 두 번째 멀티가 풍부한 광물, 그리고 장민철 선수는 광자포 러쉬를 했는데 깔끔하게 실패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따라가기가 버겁죠. 여기서 방채수 선수가 큰 실수가 한번 나와줘야지 경기가 좀 비등비등해질 수 있겠는데요. 일단 사도를 원관문에서 꾸준히 찍어줄 모습이고요. 이제 두 번째 가스를 올려서 뭐 우주관문이나 로봇공학 시설 같은 추후의 테크는 지금 당장 올릴 수는 없는 상태고요. 지금 첫 번째 멀티가 풍부한 광물이기 때문에 방태 선수 많이 유리해요. 지금 자원 차이가 엄청납니다. 네. 지금 자원 차이가 거의 600. 1분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600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이 정도면은 거의 물량에서 이길 수 있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광자포로시도 실패했기 때문에 네. 포토스는 테크 올리기에도 지금 광자포로시를 했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많이 지금 우주관문이 올라오고 있긴 한데 이미 지금 저글링 들어가거든요. 되게 빽빽해요. 저글링 떨어지고 있고 지금 모르죠? 강기철 선수 본진이 지금 뭐가 올지. 지금 사도가 두개 대기하고 있어요. 이거 화면이 아, 지금 다른 선수에게 지금 문의가 들어와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백성문이. 이거 너무 쉽게 막히는데요? 이러면은 그래도 컨트롤러 3개까지 끊어졌는데 되게 쉽게 막은 편이죠. 이 정도면 몰랐는데 이미 사도가 두개 대기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예언자를 가져갔고요. 그렇지만 방태수 선수가 지금 장미철 선수가 되게 대단한 게 시야도 없는데 이거 올걸 알고 있었어요. 방태수 선수가 내리는 걸본게 아니고 그냥 대기를 하고 있네요. 방태수 선수가 워낙 저글링을 즐겨 사용하는 선수다 보니까 장민철 선수가 또 경력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눈치를 채는 모습이었고요. 알고 지금 있다. 사도와 예언자로 한번 공격을 가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이득을 봐야 장민철 선수가 따라갈 수 있는데, 여왕이 마중 네. 나왔어요. 방태수 선수가 그렇게 많은 그 드론을 찍어주지 않는 모습이라 가지고 이 사도가 도망가야 됩니다. 지금 딜기를 하려고 왔는데 취소했죠? 역시 예언자가 왔기 때문에 장민철 선수는 또 소스 컨트롤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마이크로 컨트롤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죠. 그 역장 하나로 돈을 1억을 넘게 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장민철 선수 같은 빌드를 해도 그래도 굉장히 불리했는데 잘 따라가고 있어요. 따라가고는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거의 지금 수입이 1분에 1,100원. 1,100원 정도 납니다. 이게 꿀머리. 너무 사기입니다. 이게 저그대 프로토스 상대 저그대 프로토스는 이게 같이 게임하고 있는데
한 선수는 1100원을 1분에 더 먹는다고 생각하면은 1100원어치 유닛이 더 나온다는 말이죠. 인구분은 계속 벌어지네요. 그치. 네, 이럴 때는 보통 좀 후반을 도모하고 싶으면은 스플래시 유닛 그리고 업그레이드에 치중해가지고. 그래도 저 인구수 중에 지금 여왕이 많이 섞여 있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장민철 선수는 지금 사도 위주라 가지고 이게 저글링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맹독충을 가지고 있는 방태수 선수한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게 이게 사도가 맹독충에 은근히 잘 죽거든요. 특히 방태수 선수는 여왕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왕이 저거 여왕 다 끌고 내려와서 러시해도 돼요. 예언자가 살아있어서 아직 그 판단을 안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드랍 업그레이드 이미 드랍을 할 수 있다는 걸 방태수 선수가 보여줬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맹독충 드랍이 떨어질 수 있고요. 네. 하다못해 8개의 저글링이 본진에 떨어지더라도 장민철 선수가 수비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없습니다. 지금 가고 있죠? 갑니다. 네 번째 멀티 체크해 주고요. 이건 저글링이네요. 아 이게 아쉽네요. 맵을 승자가 선택할 수 있다 보니까 장민철 선수가 불리한 나머지 조금 초반 승부수를 던졌는데 지금 맹독충이랑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사실 지금 양방 공격이거든요. 네 지금 양방 공격인데 아 이거 맹독충에 네. 아 이거 아 이게 아 이거 너무 아 이거 거의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아 맹독충 너무 잘 들어갔어요. 복구할 수 없는 정도로 가버렸네요. 아. 이게 유일하게 있었던 재산이 모든 사도를 잃어버렸고요. 지금 네. 본진에도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인구수가 두 배가 됐습니다. 두 배. 아 이게 또 아직도 앞마당은 안 끝났고요. 이게 저글링이 업그레이드 공 1업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상대로 그리고 파일런을 부수는 속도가 엄청 빠르네요. 세죠? 아 이제 계속 저글링을 찍어서 보내기 때문에. 아 장민철 선수 지금 아마 많이 힘든 걸 알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게 좀 가슴 아픈 게 이게 오래 기다리고 이제 경기를 했는데 저그 맵에서 이렇게 이렇게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지게 되면은 조금 그렇죠. 선수 입장에서는 기분이 많이 안 좋죠. 깨가 깨지면 아 이게 업그레이드도 완료가 안 됐어요. 방태우 선수가 정말 센스 있게 파일런을 GG.